배우의 꿈을 안고 카메라 앞에 선 아이. 이 아이는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면서 연기라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역 배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동으로의 권리도 노동자로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역배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0%에 달하는 아역배우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도한 촬영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으며 95% 이상이 촬영으로 인해 조퇴와 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69%가 야간 촬영 경험이 있었고 이에 따른 수면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역배우들이 자신의 배역에 따라 아동학대, 성범죄 등의 연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심리치료 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역배우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을까요? 40%에 달하는 아역배우들은 출연 전에 출연료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으며 30%는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역배우들의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상태이며 심지어 임금과 학습권에 관련된 보호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성인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아역배우들은 카메라 앞에서 한낱 상품으로 취급받을 뿐이었습니다. 배우라는 꿈을 위해 카메라 앞에선 아역배우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역배우들을 프로 배우로서 존중하고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삶의 주체로서 바라봐주세요.